네 안녕하세요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의 설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는 경험의 시대 데이터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라 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만 봐도 굉장히 팬시한 거알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여러분을 끌어당길 것 같은데 사실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간략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앞으로의 산업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디자인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침에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카페입니다 이런 카페에서 당연히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셨을 거고 쉽게 커피를 주문하시고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일상을 쉽게 나누고 정교화하고 정량화해서 분석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어, 좋은 경험들에 대한 게 존재를 합니다만 그 좋은 경험들을 저 혼자 즐길 수 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정교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으면 다시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 이런 유용하고 쓸만하고 의미 있는 고객 경험을 여러분에게 다시 디자인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어,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느냐? 어, 간단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과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경험을 데이터화했고 그 경험을 전달하려고 애써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전달했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버벌, 즉 말, 말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봤을 때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말이란 건 굉장히 해상도가 낮습니다. 즉 내가 10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100이라는 경험을 전달하기 에 말을 사용한다? 아마 10도 전달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과 형제, 말로 싸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그 다음 해상도인 텍스트로 싸울 수 있다면 저랑 손을 붙잡고 국사책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텍스트로 싸우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오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즉 어, 텍스트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데이터를 옮기기에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요 줄곧 이것을 써왔습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림, 픽처입니다. 그러면 이쯤돼서 저한테 얘기를 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말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픽처로 대화를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라고 하면 주변에 혹시 디자인학과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혹시 어, 예술학과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혹시 이 대학교 오기 위해 몇 년을 그렸니? 아마 좋게 3년에서 4년은 그렸을 겁니다. 이쯤돼서 여러분은 알아차셨을 텐데, 어,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즉 경험 데이터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터디의 영역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트레이닝의 영역이 따라와야 됩니다. 즉, 내가 당장에 내머릿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단연간의 기술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픽처로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만 여러분의 훌륭한 선배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찍는 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내용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건 없을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당연히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은 30fps, 60fps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레임/퍼스/세컨, 1초에몇 장의 그림을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호죠.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일조에 제가 저를 표현한다 그러면, 버벌은 설만 얘기해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텍스트라고 하면 제 이름 석자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피처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을 찍어서, 들여서 제가 그나마 사람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디어로 준다면 제 목소리, 제 말투, 제 통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저를 이해시키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당연하게도 어, 버블, 텍스트, 픽처, 미디어 순서대로 플랫폼은 개발되어 왔습니다. 전화기, 블로그나 편지 픽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와 틱톡들이 그 예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그것 네, 경험입니다 결국은 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왜 존재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이란 거는 사실 백문의 불혈견이라고 직접 가서 경험하는 거 외에는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여전히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감이 와닿지는 않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독특한 개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공부하신 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프로토타이핑이 중요하다 만들어라 만들어서 보여줘라 당연합니다 100% 정교화된 제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면 100%가 아니어도 제 경험을 오감으로 줄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경험 전달 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차피 오감으로 전달되야 되는 제 경험의 데이터를 이감, 시각, 청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되면 멀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오감으로 들어와야 되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두 가지 정도도 사실 지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넘어서는 어떤 개념적인 것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할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 X세대만 해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느냐? 바로 젠지라고 얘기하는 Z 세네레이션,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M 세대 분들께서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도, 경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감정들을 알기 위해 부단히 인터뷰 기술 그리고 서베이, 설문조사 기술을 발전시켜오고 개발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파악하고 싶어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저희를 인정해주시고 이해해주셨는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태도를 아주 짧은 텍스트 메시지로 정량적이고 함축적이게 올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파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정확히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라. 요, 요즘 같은 코 o v 1 9 시대에서는 사실 어, 때와 장소 중에 장소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원격으로 진행되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팩터는 무엇이냐. 바로 시간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어,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을 잘 어,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한 가지가 장소고요. 한 가지가 시간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라이프로그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아마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차고 있는 이 웨어러브 디바이스. 라이프로그란 거나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 삶이라는 라이프와 데이터로그가 합쳐져 내 삶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당연히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데이터 로깅을 하는 걸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한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파워 블로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즉 블로그랑 행태로 여러분의 경험을 쌓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마이크로 블로깅하면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블로깅해 블록, 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데이터를 블로깅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어, 블로깅부터 하나씩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깅과 이런 인스타그램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파워 블로거였었던 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이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예전에 파워 블로깅들은 어 하루에 하나씩 올린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어 DSL을 r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맛집을 하나 정도 찍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즉 다시 돌이켜서 보면 제가 그 사람의 일주일을 파악할 때 필요했던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한 장의 포스팅입니다. 즉한 장의 포스팅에 여러분의 일주일을 에베라이 시대가 바로 블로깅 시대입니다. 이 때가 지나서서 이제 이런 데스크탑 시대에서 지나온 지금 여러분은 모바일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1일 1포스팅. 사실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아닌 와중에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저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일주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7장의 포스팅 정도는 오는구나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여러분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넘어선 이런 웨어러브 디바이스 든 사실 배터리만 허가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 심장 박동수 제 gps 제가 오늘 카톡들을 전부 다 트래킹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제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라이프로깅 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동안에 비어져 있는 여러분의 경험들을 이제는 세세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서비스 디자이너가 아니면 서비스가 여러분의 경험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마존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인 식료품점이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들어가면 뭐 상점에 어떤 매대 직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찍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십 개 카메라가 여러분을 트래킹합니다. 또 여러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들어 내리시면 그 안에는 흔히 로드 센서라는 무게 센서가 무엇을 물건을 들었는지, 무엇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를 다 추적합니다. 또 요즘 가장 핫한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핫한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부단히 여러분을 트래킹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적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일상 가장 좋은 일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많은 전략들 이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단세 가지 정도로 추각을 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세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모사 두 번째, 비견 세 번째, 통찰입니다 어, 이게 한글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은 영어로 하면 다 3M입니다 As a Model, As a Metric, 그리고 마으고 As a Mentor입니다 하나씩 여러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사입니다 어,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이거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 입고 있을 겁니다 어, 뭐 사, 산포도, 정규분포포, 아마 뭐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프러스마스 0.25%를 뭐 날려서 실내도를 95% 올린다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마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실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쌓다 보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메인에 해당되는 세이트를 잔뜩 쌓이고요. 그렇지 않은 노이즈들을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많이 쌓였을 경우 빅데이터라고 부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데이터는 후발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남기지 않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산소랑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산소는 저에게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많은 양의 갖고 있는 데이터는 과거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한 데이터구나.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 흔히 말하는 트렌드 흔히 말하는 팬덤은 내가 지금 이속 안에 속해있지 않다면 빠르게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의 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모델링을 해서 빠르게 베끼는 전략, 흔히 말하는 카피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입니다. 센서가 너무 많이 밝혀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을 비견할 수 있습니다. 비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정교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틀린지 맞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즉, 많은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교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두 가지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기업들은 여기까지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문제점은 양 끝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여기서 날립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통계학이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하다보면 당연히 양쪽 끝은 신뢰도를 위해서 날리셔야 되는 어, 데이터들입니다만 실제로 저희은 날리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은 좋고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버려야 할 거거나 버려야 하지 말 것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양쪽 끝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런 밸류오 데이터라고 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 이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항상 2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생각하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축을 하나만 더한다면 제가 만약 시간이나 관계의 축을 더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산둥성이 같은 느낌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팬덤 데이터입니다. 어, 이 데이터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나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데이터가 쌓이면 거의 모든 기업,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분들조차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략이나 앞서가는 기획을짤 때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인 데이터를 걷어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undisclosed data라고 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이유, 여기에 소비자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도태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데이터는 어떨까요? 다른 전략은 왜여기 있을까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맞이하고 있는 트렌드 세터들 연예인들이 입는 옷들 보시면 처음에는 좀어 이게 유행이 될까 싶지만 어지간해선 다시 그게 유행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여기를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어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알아내는 통찰을 얻어내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런 서비스 경험 데이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손이 말하는 귀중한 데이터를 먼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 그 어떤 서비스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일상을 디자인해서 저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서비스 디자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멋진 일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데이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런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어, 멋진 어,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 애서 어, 모델 여러분 모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애서 매트릭 여러분 어, 비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서 멘토 이걸 통해서 여러분 통찰을 얻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